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 정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례는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강재빈 선생님의 정례입니다. 우리 강재빈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재빈 강. 33세 남성으로 가학력상 특이한 병력은 없었습니다. 2023년 5월 간수치 경도 상승으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간에 지방간이 있고 간장 S3에 1.3cm 크기의 낭성 병변이 보이고, 이 병변은 혈관, 간静脈과 연결이 되고, 혈류 신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 해봤더니 이 결절 내에 혈류 신호가 보여서 이것이 어떤 병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여기에 간静脈이 있고, 간静脈에 이렇게 인접해가지고 경계가 좀 불규칙한 이 무회코 병변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간내 문맥인데, 간내 문맥에서 이렇게 돌출된 이런 무회코 병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간静脈과 문맥과의 연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 하니까 적색과 청색이 혼합된 혈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 문맥 정맥의 센터로 생각합니다. 칼라 도플러 검사에서 혈류 파형을 검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맥 파형인지 동맥 파형인지. 정맥 파형이면 간내 문맥 정맥 센터가 대부분이죠.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베인의 센터입니다. 만약에 동맥 파형이 보이면 간내 동맥 정맥의 센터 또는 간내 동맥이나 문맥의 센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는 드뭅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례를 보시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간내 문맥이죠. 문맥이 여기에 간静脈. 간 문맥과 静脈의 연결 부분에 요렇게 무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혈류 신호가 안 보이죠? 예. 자, 여기에 간 문맥, 정맥. 여기에 혈류 신호가 좀안 맞으면 스케일이 적절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레드 칼라, 블루 칼라가 섞여서 보입니다. 스캔의 각도라든지 요거 너무 높습니다. 15cm. 좀 낮춰줘야 됩니다. 혈류 신호가 안 보이는 건 여기 혈류 신호가 보이죠? 여기에도 보입니다. 혈류의 스케일을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간静脈, 정맥이죠? 요거 혈류 신호. 뭐 혈류 신호 여기는 안 보입니다. 경계가 좀 불규칙하죠? 경계가. 이렇게 예. 보시면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예. 후방음량 증강은 이렇게 보입니다.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자, 여기는 혈류 신호를 꽉 찼습니다. 게인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스케일을 좀 낮췄고 게인을 너무 올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환자는 간내 문맥 정맥의 션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를 초청합니다.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종류 USB입니다. 첫째는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엔진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예산입니다. 세 번째는 정례를 통한 초음파 배우기 USB를 소개합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 문의는 김일봉 010-4532-2089로 문의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